안녕하세요. STN 스포츠 이보미입니다.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7일차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940년생으로 뉴질랜드 의용소방대원 퇴직자인 최고령 선수도 도전장을 냈는데요. 2012년생인 일본 소방관 가족도 충주를 찾아 대회 최연소 선수로 보물사냥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보물사냥은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산속의 여러 지점을 통과해 최종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가는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했던 보물사냥과 탁구, 대회의 꽃이라 불리는 최강 소방관 경기까지 함께 보시죠. 대회의 하이라이트, 최강 소방관 경기에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강 소방관 경기는 유럽에서 단일 종목으로 국제대회가 개최될 만큼 전 세계 소방관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데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독일의 요아킴 포산즈 소방관의 등장에 경기장이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요아킴 포산즈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모두 자기 자신과의 힘든 싸움이다 며 힘줘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 우승을 차지한 요아킴 포산즈가 이번 대회에서도 챔피언 벨트를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세 바들라, 충북 소방의 신동국 소방장과 전명호 소방장도 쟁쟁한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요아킴 포산즈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한편 이날 최강 소방관 경기를 지켜본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선수들의 최강을 향한 열정과 끝없는 도전의식이 느껴졌다며 지구촌 소방관 올림픽의 후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색 경기도 펼쳐졌습니다. 오리엔티어링 경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도와 나침반만을 들고 정해진 시간 내에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는 경기입니다. 포인트 오리엔티어링과 스코어 오리엔티어링으로 구분되는데요. 특히 보물사냥인 스코어 오리엔티어링 경기가 뜻깊었습니다.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는 소방관은 물론 가족과 퇴직자, 의용소방대 등 모두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참가한 이들이 많았는데요. 해발 100m 산에서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탁구 경기가 열리는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중국 선수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중국에서는 탁구가 널리 보급된 생활체육인 만큼 출전 선수들의 눈빛과 자세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한국 부부가 나란히 출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부산 기장소방서의 권태영 소방장과 부인인 이노라 씨가 탁구 개인 단식과 혼합 복식에 출전했습니다.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는 소방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권태영 소방장은 탁구 경력이 8년입니다. 무엇보다 부인 이노라 씨의 이력도 화려한데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려 14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표 및 유니버시아드 대표로 발탁돼 국제대회에 출전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혼합복식에서는 8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이노라 씨는 개인전 단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살 된 아들도 함께 했는데요. 2018년 9월 충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은 셈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1원에서 열린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철인 3종 경기인데요. 한국을 포함해 홍콩, 에콰도르 등 68명의 선수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기 코스는 수영 1.5km를 시작으로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로 구성됐습니다. 경기 제한 종료 시간은 경기 시작 후 3시간 4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날 경남 소방의 황석수 선수가 남자 마스터 부문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는데요. 황석수 선수는 멋진 탄금호 조정 경기장에서의 철인 3종 경기는 세계의 많은 소방관들과 경기를 뛰는 내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많은 분들이 철인 3종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3인제 농구가 충주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도 열렸습니다. 29세 이하 오픈, 39세 이하 시니어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금메달은 모두 홍콩팀에 돌아갔습니다. 1, 2팀으로 나뉜 홍콩 HKFSD팀이 오픈과 시니어 부문 우승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하나가 됐습니다. 패배한 한국 선수들이 먼저 홍콩 선수들에게 다가가 기념 촬영을 요청했고요. 뒷정리도 깔끔하게 끝낸 뒤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화합과 우정의 장이었습니다. 8일간의 열전 끝이 보입니다. 대회 8일차 일부 경기와 대망의 폐막식만 남았는데요.
줄다리기와 물통 릴레이, 마라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최강 소방관 경기에서 대회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챔피언 벨트의 주인공이 마지막 날 정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